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K카 오늘부터 지금 청약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했죠? 네. 최근에 신차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 많아서 그렇죠. 중고차로 눈 돌리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그한 중에 분이시잖아요. 하나예요. 맞아요. 중고차도 비싸게 샀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K카가 네.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과거에 SK 계열사로 있어서 아마 SK엔카라는 이름으로 시청자분들께서는 더 익숙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과정은 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SK그룹이 중고차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업부, 그러니까 SK엔카 직영 사업부를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에 판 건데요. 2018년에 한앤컴퍼니가 인수를 이제 완료를 하면서 이름을 K카로 바꾸게 된 것이죠.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41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1개의 경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작년까지는 중고차 매출이 전부였는데 올해 초에 조이 렌트카라는 곳을 흡수합병을 하면서 렌터카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중고차 이커머스 플랫폼인 내차사기 홈서비스 광고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거 출시하고 나서 현재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8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반 청약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오늘부터 10월 1일 내일까지 일반 청약을 거쳐서 10월 13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25,0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총 4곳입니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 온라인 청약하면 수수료 무료라고 하네요. 네, 네. 이렇게 일반 청약 내용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기관 수요 예측에서 또 해외 투자자들, 또 국내 투자자들, 이 반응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반 청약에 앞서서 이 기관들의 선호도를 좀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관 수요 예측 결과일 텐데, 공모가를 2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공모가 희망 밴드가 원래는 34,300원에서 43,200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수준을 보신다면 희망 밴드 하단에도 좀못 미치는 그 미만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수요 예측에 국내 371개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 공모주 가운데 좀 가장 낮은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했다.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관 수요 예측에서 해외 투자자와 또 국내 이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이 좀 엇갈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콰 미국의 비슷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카바나나 부룸 같은 이런 글로벌 중고차 매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랑 좀 밸류에이션을 비슷하게 좀 아무래도 측정을 했는지 83%가 공모배드 상단으로 가격을 제시를 해서 써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좀 보수적인 가격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320곳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 222곳이 밴드 하단 이하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근 이 대규모 기업 공개 딜이 좀 지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렌터카 사업하는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영향도 좀 받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 공모주가 보통 뭐 구주 매출 그리고 신주를 발행을 한다라든지 이 구주와 신주를 섞어서 하는 그런 청약 방식을 진행을 하는데 일단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구주 매출이 비중이 91%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이 신주,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팔면 회사로 들어가는데요. 구주 매출은 기존의 주주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물량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존 주주라고 하는 것은 한앤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앤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런 투자 자금에 대한 회수 목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런 기업 공개 과정에서 구주 매출 비중이 좀 높다 하면 투자 심리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으셔서 흥행에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분위기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이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 안정적인 성장성이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잘 형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미국의 앞서 말씀드린 중고차 그런 거래 업체인 카바나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이것과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췄다라는 점이 보이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는 케이카가 거의 온라인 중고차 거래를 좀 선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한 4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3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까지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들이 강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실 것이 뭐 공고주다 보니 상장 직후에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28% 수준에 좀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가 이 상장 규정상 최대 주주가 매각을 좀 제한을 받는 기간이 6개월인데요. 1년간 안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상장 당일에는 충격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위험 요소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할 경우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3년에 중고차 사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의 적합한 업종이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대기업의 진출과 확장이 좀 제한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만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금 이 중고차 판매 업자들이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청을 하고 나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기업이 진출을 한다면 아무래도 뭐 경쟁이 과열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좀 시간이 지난다면 신규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변수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최대 주주가 아무래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라는 것입니다. 네. 통상 기업을 사들여서 사모펀드들은 가치를 높인 후에 파는 그런 형국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경사항이 어찌 보면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회사 가치를 그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끝으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증권에서는 좀 100% 직영 업체이다 보니까 중고차 업체이다 보니 높은 신뢰도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꼽으면서 중고차 이커머스라는 높은 진입 장벽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세 확장과 함께 좀 높은 배당 성향도 가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기대한다고 꼽았고요. DB금융투자에서는 이 플랫폼 사업 사업자로서의 좀 밸류에이션을 좀 가치를 좀 인정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측에서도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다수 좀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또 신뢰도를 갖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인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